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회전. 반가 반가. 이거 문화였는데 원래 그쵸? 문화였어요? 문화. 그렇죠 그렇죠. 문화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우리 1분기에는 2차전지, AI, 로봇 이렇게 주도주였다면 2분기를 그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다음은 너다. 인생을 역전시킬 대박 섹터는? 아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향후 2분기는 바로 얘네다. 오. 모두 비켜 다음은 우리 차례. 문원영 고수의 픽은 착! 태양광. 우리가 이제 태양광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역시 뭐다? 향후 시장의 규모인 것 같아요. 태양광 시장의 규모가 매년 16.5% 정도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네요. 그렇죠. 또 최근에 보시면 워렌 버핏이 역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1위 기업인데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어요? 네. 14년 만에 최고 주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죠. 왜 미국의 이 태양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는 퍼스트 솔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유신이 있겠죠. 퍼스트 솔라의 PBR을 조금 보게 되면 지금 3.79 정도가 되어 있어요. 조금 높죠. 하나솔루션의 기업의 지금 PBR을 보게 되면 0.98. 미국의 기업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싸다. 그렇죠. 저렴한 거. 싸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 갤러리라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분할을 결정을 했어요. 최근에. 향후에 이 하나솔루션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주도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태양광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역시 뭐다? 미국의 IRA 법안이 되겠죠.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태양광 쪽에 엄청나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최근에 이제 3조 원대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는 세제 감면을 지금 1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3조를 했는데 절반은 뭐다?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메리트가 있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세제 감면 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매출액이 발생할 때는 이 회사의 기업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이 IRA 법안의 또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다. 하나솔루션이고 태양광 업종의 종목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솔루션만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렇지는 않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또 유명한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CI.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죠. IR 법안이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위구르 쪽에서 수입되던 이 폴리실리콘이 이제 판매를 못하게 됐어요.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OCI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역시 OCI도 향후 태양광 산업이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을 한번 크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IRA 법안 하나만으로는 태양광을 꼭 사야 된다고 하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유럽판 IRA. CRMA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회도 생겼지만 또 추가적인 기회가 또 생겼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졌을 때 이때가 뭐다? 우리는 좀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에 주의할 점은 딱 한 개가 있는데 너무 스몰캡 종목들은 좋지가 않아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좀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면 안전한 계좌를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어요? 놀면서 주식하면서 돈 벌기. 내수해놓고 저는 놀러 다닐 거예요. 계좌는 자기가 알아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역시 뭡니까? 우량한 종목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다음은 너다. 문원영 고수님의 픽은 카지노. 리오프닝 관련 중에서 대장은 누구다? 카지노. 카지노를 본다고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정도를 보는 것이 맞고요. 근데 카지노는 약간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좀 많이 돌아와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다다라고 한 건데 그거는 예전 이야기고. 누가 와서 매출 올려주지? 이 파라다이스 같은 이 카지노 회사들의 최근의 추이를 보게 되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보다 비중국 외국인들의 매출이 훨씬 더 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도부터 중국의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중국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금 중국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중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을 기타 외국인들의 드랍액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단차의 관광객의 매스액도 보게 되면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플러스가 돼요? 그렇죠. 빈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줬고 채워준 상태에서 기존의 자리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지노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사실 카지노 하면은 유명한 건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그렇죠. 롯데관광개발도 있죠. 이렇게 막 다른 데도 있는데 왜 파라다이스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영업이익이 개선될 여지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게 되면 적자가 엄청나죠. 그런데 2022년에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적자 폭이 확 줄어들었죠. 100억 미만으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미 좋아지고 있는 건데 반면에 강원랜드나 기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실적이 안 좋아졌는지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강원랜드는 뭐다? 외국인 중심의 카지노. 얼마 못 번다? 그렇죠. 얼마 못 벌게 되겠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다? 레저 사업 또는 패션몰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다른 쪽의 사업들이 붕괴도로 올라오기에는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는 거죠. 파라다이스는 현재 PBR이 1.4.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15.7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파라다이스가 더 적합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원영 고수님의 픽이 두 개가 남았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를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광산은 다 중국이 써놨어. 리튬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트륨, 망갈, 니켈, 코발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미국이 최근에 IRA 법안을 발효를 했죠. 야, 중국에서 들어온 원자료는 우리 사용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중국의 원자재, 재료를 사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미국에 수출을 못하겠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문제는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뭐다? 폐배터리라는 거죠. 재사용하는 거?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다? 이 IR 법안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또 내용들이 있겠죠. 이 폐배터리 사업은요, 원료 수급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우리는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폐배터리의 시장이 현재는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2025년도에 당장 2년 남았는데 3조. 2년 만에 4배 시장의 성장. 무려 2050년은 600조. 어? 600조? 현재 7천억인데 600조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폐배터리 종목을 남겨주겠노라. 괜찮지 않아요? 25년 후에 600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3사, SK, LG. 아, 대형사들 다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돈이 되면 뛰어들어야겠죠. 제가 재미있는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 국제 대기업들이 뭐다? 이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미 뭐다?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폐배터리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을 또 해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원료 수급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어디예요? 원료 수급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막강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교수님이 2차 전지로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막강한 기업이에요? 지금 주가가 10배 올랐나요? 그때 그거를 지금까지 들고 있었어야 됐어. 그렇죠. 근데 이 기업도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2차 전지만큼 엄청 멀리 올라가고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진짜 지금부터 사서 이건 무조건 사죠. 아, 살게요. 살 테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이 종목은요, 대항마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 회사가 국내 유일의 기술, 전처리 후처리 기술을 혼자 다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박이죠. 폐배터리 산업은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향후에 2차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액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IR 법안이 미국 말고 이제 유럽을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회사가 또 유럽 IR 법안에 또 수혜줍니다. 리사이클링 파크를 벌써 9개를 이미 소유를 하고 있고 하이드로 센터도 지금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이제는 뭐다? 거둬들이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야 되면 이 회사가 얼마나 향후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강자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세 번째 강점은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기업이 뭐죠? 삼성. 그죠?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지분을 한 1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또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481억. 전년 대비해서 185%, 당기 순이익이 또 406억, 실적도 실적인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회사는 뭐다? 실적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서 이미 뭐다? 2차 성장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필히 또 우리 포트에 담아줘야 된다. 계좌를 역전해줄 수 있는 이 폐배터리 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아직 한 곳이 남았잖아요, 교수님. 네. 가장 큰 원 뜯어볼게요. 주인공. 폐배터리보다 더욱더 크게 빨리 멀리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장의 대장주는 바로 나.